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성도회에 40년 설법을 하고 그 후에 법화경, 실상묘법 법화경 그 중에서도 열의 수량품 16, 28품이지 법화경에 16품짜리 열의 수량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나를 28세에 출가해가지고 35세에 출가 성도해가지고 40년 동안 설법했다고 이러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 과거 역사를 한번 들어봐라. 일겁이 몇 년이냐? 시간 단위가 4억 3,200만 년이 일겁입니다. 4억 3,200만 년 일겁이요. 몇 겁 전에 나왔느냐? 열의 수량품. 부처님은 수명을 한번 당 부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봐라. 항아사 미진수겁 한강의 모래수도 많지만은 인도의 항아강은 더 크고 많잖아요.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은 겁을 따져 아무것도 아니다. 그까진 거 새발의 피다 이거예요. 까진 거. 3천대 천세계 지구 같은 님이 1,000개가 모이면은 소천세계. 소천세계짜리가 1,000개가 모이면은 중천세계. 중천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은 삼천대천세계. 1,003제곱이지요? 그러면 10억 개지? 얼른 셈을 할 줄 알아요. 10억 개를 몸지 날아간 미진으로 부셔라. 삼천대천세계를. 이 몸지가 이 공간에도 몸지 있잖아요. 삼천대천세계 미진수와 같은 겁을 과거로 따져가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삼천대천세계 미진 하나를 지구에다 하나만 떨어쳐라. 그리고 허공으로 날아가서 또 세계가 있어. 천세계를 지나가서 또 하나 몸지를 놔라. 또 놔라, 또 놔라. 삼천대천세계 미진수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 다 그냥 다 뿌리고. 다시 중간중간에 미진이 놓은 세계나 중간중간 천천천 안 놓은 세계나 싹 실어서 부셔서 미진 겁을 따져간 부처님 제자들, 야 너희들이 이 숫자를 세 먹었느냐? 못 먹었습니다. 불보살이나 그 세 먹는다 그래요. 그러길래 오늘날 인도의 수학이 세계의 어느 민족도 따지지 못하는 큰 수학을 쓰고 미국의 라사가 인도 학자가 아니면 안 돌아가요. 부처님 수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고 살아야죠 이것을. 에. 그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자들했는데 그 전에 내가 성도해가지고서 중생을 위하여 이렇게 시방세계에 이렇게 나타서 이렇게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이제 문제는 여기가 있어. 우리는 뭐냐? 우리는 뭐냐 이거요? 동갑이여. 동부처님하고 동갑이여. 알겠죠? 동생도 아니여. 동갑이여. 뭘로 갔어요? 이해가 안 돼? 부처님보다 덜 먹었어? 똑같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나는 세세의 온갖 부처님의 지극한 효행을 본받아 행했으므로 덕이 높아지고 복이 왕성하여 마침내
부처가 되었느니라. 별거 아니요. 부모님 중생에 효도하는 것이 보살도다 이 말이요. 더 할 일이 없는 거요. 그렇잖아요. 효는 만선의 기본이다. 동양에서는 백행기본이라고 그랬지, 만선의 기본이라고 부처님. 효심, 천심, 본심, 불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조사들이나 우리나라 큰신들이나 전부 부모님한테 지극한 효자들이요. 아닌 사람이 된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최악이 불효요, 최선이 효도다.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만약 지혜 총명한 자가 있어서 생사 바다를 건너려면, 생사 해탈을 하려면, 그 말이야, 성불을 하려면 부모를 잘 섬겨야 하느니라. 중국의 육조대사, 어머니 봉양하려고 나무장사를 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효성이 지극했다. 고구려 아도하상, 아도하상이지? 고구려에. 고구려가 먼저 불교가 들어오고 신라에는 늦게 들어왔거든. 어머니가 아도들은 너 신라에 가서 불법을 심어야 한다. 거기는 겁나서 못 갑니다. 무슨 소리? 옳은 일을 위해서 생사를 걸고 하느니라. 천년 만년 사느니 하루를 살아도 법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어머니가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신라에 불법을 심었잖아요. 어머니 명 효도역에. 원강법사는 세속 5계에다가 부모님 효성을 지극하라고 5계에다 딱 넣어놨잖아. 자장률사는 부모 원력으로 그냥 너 출가해라 해서 그냥 출가한 거요. 무조건 한 거요. 원효대사는 그 집을 부모님 천도를 위하여 절매들어버렸어. 그것이 분황사야. 원효대사 옛날 집이 분황사입니다. 경주에. 의상대사는 유명하잖아. 의상대사. 저 풍계 부석사에서 90일 동안 화엄법회를 한 거예요. 제자들 3천 제자를 데렸고 전생 부모 천도 올라고 하는 거예요. 고려 진각국사, 고려 시대 진각국사는 어머니의 병 구안을 위해 가지고서 그저 출가를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일연국사, 일연스님이라고 그러죠. 고려 그 양반은 국존의 지위인데, 국존은 궁중에 계셔야 되잖아요. 임금님 선생이니까 암자로 물러가가지고 어머니를 모신 거예요. 돌아갈 때까지. 원정국사는 원정국사가 있었는데 고려 때 어머니의 소원대로 머리를 길렀어. 아마 치매 걸렸던가 봐. 네 머리 보기 싫다 깎은 거 길러라 아마 그랬던가 봐. 조선시대 서산대사 부모 제사 때 어려서 조실부모 했는데 늙어서도 부모 생각하면 3살 어린이로 돌아가잖아요. 3살 하면 부모 제사 때 제사 제문이 유명합니다. 서산대사 부모 제문이라는 것이 그렇게 철저하게 부모에 대한 그 효성심을 발휘했다. 진묵대사는 어떻게 했느냐? 부모 묘소를 무자손 천년 향화지지 명당에다 부모 묘를 썼어.
그게 무슨 소리냐? 진목대사가 전라도 사람이거든. 김계 망경을 가면은 진목대사 부모님 묘소가 있어. 들 가운데가 있어, 그거는. 호남 팽이하니까. 들 가운데다 했다고, 묘하게. 그런데, 묘를 썼는데 성이 고실이야, 고갈이야. 어머니 성이 고가야. 진목대사 어머니가. 고치라고 했는데 들 가운데인데 묘 쓰고서 그 흉년이 들어. 자꾸 흉년이 들어. 이상하더라니요. 저 들 사람들이 들밥을 내다가 이러면서 들에서 먹잖아요. 먼저 한 숟갈 떠서 고시네 먹고 우리 농사 좀 잘 되게 해요. 이렇게 그것이 고시네가 되어버렸어 요새. 그렇게 하면 농사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손 천년 향화지지. 천년 동안 향화를 받드는 그러한 땅에다 진목대사는 부모님 묘소를 그렇게 했다. 그게 효자 아니고 누구요? 의천스님이라는 조선 중기의 의천스님이 있는데 30년 벽곡을 했어. 30년 생식, 소식을 갑자기 하면 안 돼요. 우리 수행이나 신선도나 똑같은 거예요. 소식 몇십 년, 생식은 오곡 가루를 생으로 해서 생채에다 뿌려서 먹는 것이 그것이 생식이에요. 생식을 오래 하다가 벽곡, 곡식을 끊고 생채, 녹즙 한 컵이면 딱. 이 의천신임이라는 이는 30년 동안 벽곡을 하다가 어머니의 소원으로 벽곡을 풀었어. 생식 안 넣은 사람은 얼마나 옆에서 성화를 댑니까? 먹으라고. 더 먹어라. 얼른 먹으라. 맛있는 걸 해가지고. 그러 따라하셨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벽곡을 다시 했다. 부모님 음식 봉양 잘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여. 옛날부터 소나 돼지나 잘 먹이는 것이 효자냐? 아니다. 뜻을 알아줘라. 말을 들어라. 말 좀 해들어라. 말하기 전에 그 뜻을 먼저 아는 사람 효도다. 근세에 큰 시임네들 다 연구해보니까 효자들이요. 불효자가 없어요. 그 마음을 갖다가 바로 중생에 내 부모를 보고 나무 부모를 볼 때 똑같아야 보살이라고 하느니라. 효심이 천심이다, 본심이다, 불심이다. 인성 회복하는 것이요, 인간 완성하시는 거, 진리 실현하는 거, 성불하는 것이 그거 아니냐. 아까 얘기했죠? 불교가 뭐냐? 착한 사람 칭찬하는 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처님같이 부처님 법답게 정명으로 살아. 정명. 정명이 뭐냐? 바른 직업. 오늘날 경제가 위태롭다. 무슨 병이 잘 들린다. 두 가지 있죠? 산업사에 요새 야단났다. 바르게 말이여. 걱정 없어. 잘못 가서 지금 그러는 거요. 어떻게 잘못 가? 사치 산업, 과소비 산업, 포장 산업, 광고 산업. 진실되게 해라. 정명으로 해라. 정명 산업, 윤리 도덕. 그러면 걱정 없다. 오늘날 병이 만연되었다. 병 걱정 말아라. 올바로 살아라. 병이 뭐냐 이거요. 병이 잘못 가는 거, 바로라는 거 신호다. 경책이다. 병이 적이 아니다.